방송 재주가 좋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그새 2020년이 됐고요. 아직 2020년이라는 게 참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주가 좋다 식구들은 올해 새해 소망들 있으세요? 계획들? 저는 뭐 평생 하는 계획 다이어트? 결혼? 정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체력을 과신했었는데 이제는 일정에 따라서 제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운동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운동 좋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에는 연주 계획이 있는데요. 이 독일,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까지 아주 아주 세계 각국에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는 게 계획은 아니고 계획이자 소망. 계획이자 소망. 그래요. 여기 그 해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시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건강을 신경 쓴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 구체적이고 작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밥그릇을 작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일주일에 3일만 금토 일만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와, 오늘 진짜 좌 선생님이 아주 꿀팁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좌 선생님 밥그릇부터 바꾸시는 걸로. 어려워요.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좀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모든 일들 원하시는 바들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생방수 제주가 좋다. 그럼 2020년 첫 순서 시작할 텐데요. 한라산에서요, 정말 희망차고 큰 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돋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20년 첫 일출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야. 우! 오! 오! 이야, 힘이 나네요, 힘이 나. 구름 위에. 어둠 속 환하게 밝힌 탐방 안내소로 사람들이 속속 들어섭니다. 벌써 도착해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제가 33년 살면서 지금까지 아직 백록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등산을 했었는데 작년에서 제주도에만 해가 안 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꼭 보자 하고 다시 오게 됐어요. 겨울 산행인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죠. 눈길의 필수 장비인 아이젠부터 스틱과 스패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네요. 나이가 70에서 여 갔다 오는데 어떤 저 건강이 되는가 싶은 그런 것도 한번 내가 한번 다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라산에 오게 됐어요. 밤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는데 반소매 차림. 대단하시네요. 정말 안 추우세요? 저는 연세보다도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추운 걸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추운 건 뭐 젊은 사람 같이 한번 산행 쫙 한번 해갖고 기분 좋고 몸 체크도 한번 해보고. 새벽 0시 드디어 야간 산행 특별 개방 시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운 산행하시고 카운트 다운 하면서 입산하겠습니다. 오로지 랜턴 불빛에 의지해 오르는데요. 힘들기보다 새해 첫 일출을 볼 생각에 설레기만 합니다. 너무 편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저는 두 번째 오는 거라 가지고 작년에 왔었는데
그때 눈이 내려가지고 제가 1초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왔죠. 서너 시간을 걸어 진달래밭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꽁꽁 언 발과 몸을 녹이며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한라산 겨울 추위가 대단하잖아요. 방한 물품들을 다 꺼내서 추위를 막아봅니다. 굉장히 아, 특별한 방한 좋아요, 준비를 진짜. 해온 분들도 추워요? 있습니다.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이 긴급 뭐 바람도 침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건데 동대문에서 2층 거 구해왔어요. 아 되게 뭐 새해를 알차게 보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간식은 역시 컵라면입니다. 아~ 주는 뜨끈한 입맛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이것 때문에 가신다는 분들도 있다던데요. 세상에서 앞으로 다시는 못 볼 맛 같은 진짜. 아주 꼬들꼬들한 게 진짜 아, 최고의 맛 표현이네요. 맛있어요. 근데 잘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추워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등반길에 나섭니다. 진달래밭에서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2.3km.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이 못 온 대신에 꼭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그 일출하는 거를. 야. 예. 그래서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저기. 부자요. 정상을 향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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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또 누군가와. 아니 누구보다 자신과의 약속과 다짐을 위해 나선 길이죠. 멋진 해돋이를 생각하며 어둠을 뚫고 힘차게 발길을 옮겨봅니다. 한편 서귀포시 표선면 당캐포구에서도 2020년 해맞이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매서운 추위를 달래면서 해돋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쪽에선 방문객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도 마련됐습니다. 표선상가 번영회와 해병대 전우회 등 지역단체들이 새벽부터 준비하셨답니다. 5시에 나와가지고 한 2,000명 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처음 맛보는 떡국 한 그릇. 그 뜨끈한 국물만큼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돋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뭐 떡국 끓여주시니까 너무 고생도 많으신데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건강하세요. 해돋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당캐폭으로 이어지는 발길도 더욱 많아지는데요. 바다를 향해 눈을 맞춘 사람들의 가슴마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 시각, 한라산을 오른 분들은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러앉아 새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날씨에 예감이 좋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구름 풍경 보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둠에 잠긴 운물을 밀어내며 붉은 기운이 세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에 등반객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2020년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담은 첫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너무 잠기야 실제로 보면 더 굉장하겠죠? 화면으로도 저런데? 이거를 실제 보신 분들은 정말 맞아요. 진짜 온몸으로 남으시네요. 기운을 받읍시다.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가 뭘 한 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찬란하게 2019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올라왔고요. 2020년 경자년은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했습니다. 희망 가득한 햇살 아래 태어난 백록당의 자태도 신령스러웠는데요. 힘들었던 지난해는 가고 이제 힘차게 떠오른 새해는 정말 따스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초선 단계포구에도 구름 사이로 황금빛 새해가 떠올랐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소원 빌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저도요.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작년보다는 동그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산길, 추운 바닷바람 이겨내고 마지막 2020년 새해 첫 해돋이. 그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안고 출발한 이해는 모두에게 행복하고 가슴 따뜻한 하루하루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야. 이 한라산 백록담의 일출 풍경이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지요. 이 한라산 백록담 일출을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뭐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셨고 이게 평소에도 바람 아니면 눈이 내리거나 혹은 뭐 안개 때문에 이렇게 일출 보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올해는 그야말로 정말 진짜 감동적인 장관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첫 해돋이가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만큼 오늘도 보신 분들도 좋은 기운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화면은 안 나왔는데 이은정 리포터 같이 가셨었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 좀 그날 상태가 안 좋아서 화면에 다 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12시 딱 하고 밤 산행을 같이 출발해서 내려오니까 낮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는데요. 근데 그 올라간 만큼 보람이 있었어요. 진짜 백록담의 그 구름 위에서 보는 해는 정말 그 찬란한 2020년. 대박 나겠구나. 네, 간절하게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이은정 씨 보신 만큼 올해 기운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요. 정말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새해 첫 먹방 나들이를 떠나봐야 될 텐데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제주도 방방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좌 선생이 리스트를 살짝 오픈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맛집 리스트 저희들만의 비밀로 해요. 지금 함께 가시죠. 오. 먹방계 국가원수 좌현국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원수 되셨어요. 더 잘 먹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좌슐랭 맛집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공개. 엄마 좌선생의 맛집 리스트 오픈. 6회 공이에요. 가라 육군. 기모라 쳐라 해군. 진격하라 공군. 진짜 6회 공이. 당신의 밥상을 수호할 정예 부대가 출동합니다. 우리의 육군을 더욱 더 맛있게 해줄 이곳 손맛 제대로 보여드리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첫집, 오늘은 육회공 특집의 첫집, 돼지고기. 돼지고기 끌어올라라. 입안을 휘몰아칠 묵은지찜이요. 야, 돼지고기 묵은지찜. 삼겹살이 이렇게 탁 올려져 있고 위에 콩나물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명 피아노 갈비라고 하는 등갈비. 야, 등갈비가 이렇게 있고 요거죠. 요거 활용 점수네요. 이거 묵은지.
요걸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자문을 좀 구해야겠어. 사장님! 어, 누님, 누님! 아이고, 누님! 닮았죠? 맛잘알 남매! 두둥다 이상이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 예. 찢어먹는다. 네, 찢어먹는 것처럼. 예, 찢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 김치가 이거를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맙니다. 엄마야. 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유, 난 사장님께서 전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단호하신데요, 정말. 지금 이게 윤기가 와 누군지 쯤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치가 예술이네. 이거 약간 씹히는 맛도 좀 있고요. 김치가 예술입니다. 김치가 직접 담그시는. 예, 예. 사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예, 예. 와, 그럼 내가 그럼 이걸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예.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아 진짜 근심되네요. 아 진짜 배고파.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밥만. 이건 반찬 필요 없잖아. 싸서.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요거. 아, 진짜 저거. 야, 이거 밥 몇 공기 먹겠다. 이렇게 하면. 한 끼 뚝딱이면서 진짜. 아,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입천장 좀 갈라줘야 돼. 또 준비한 게 있죠. 이런 또 국물이 좀 있는 거는 이렇게 라면을 오, 라면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면이 퍼지기 직전 딱 꼬들해지면 그때 한입에 꼬들꼬들 라면 살짝 부러뜨려서 넣어서 빨리 있잖아요.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새해부터 다이어트는 2021년도부터 아, 저 안경 잘 어울리실까 뭔가 오늘은 먹방 좌선생 같나요? 이 음식에 대한 제가 평가를 별점보다는 노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로컬 식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돼지고기 묵은지찜 정말 진리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모두를 사로잡을 겨울철 황제. 와. 좌술랭이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 육해공중 해군 제주의 방어. 방어 요리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그냥 저녁에 조금 늦게 오면 그냥 웨이팅 줄 서야 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저희는 그냥 대방어 세트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거 특방어 굉장히 큰 특방어를 썰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주얼이. 그리고 저는 보면 대방어는 잘게 잘게 썰은 것보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엄청 크네요. 이거 보십니까? 굉장히 크죠. 길쭉하게 그냥 어? 저 밥은? 알밥? 이렇게 싸먹는 걸 날치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알밥에 싸먹는 거? 야들하면서도 두툼한 식감 역시 역시 방어입니다. 톡톡 터지는 맛이랑 어울리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이렇게요? 맞아. 소금. 소금 몇 방울. 이런 기름진 생선은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소금 알갱이가 탁탁탁 씹히면서 고소함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줘. 방어 식욕을 뒤집어 놓으셨다. 구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머리 구이. 이거 못 먹어봤는데. 거대한 위용 드러낸 이 음식. 어 뜨거워. 이거 보이세요? 이 사이즈를 해를 왕 크면 왕 맛있다. 빵은 이렇게 살도 많이 나오고 고소하고. 네. 콜라겐. 콜라겐. 와 콜라겐. 힘을 좋다는 콜라겐. 그 몸에 좋다는 콜라겐. 그렇죠. 안장 살짝 찍어서. 와. 입에 넣자마자 씹자마자 육즙이 쫙 쏟아져. 와 이걸 육즙이라고 말하게 되네. 와 생선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방 좌선생으로 표현 씨.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최고의 방어들이 뛰어다닌다. 맛있는 방어가 제 입에서 녹아내려버렸어요. 겨울철에 먹는 제주도의 방어는 참치보다 이런 식으로 바뀌셨군요. 먹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구. 자술랭이 추천하는 맛집 특집 목해공 중에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리듬에 정말 몸을 맡기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 장사한 지 한 34년 되셨대요. 아유, 낮에 오면 가게가 꽉 차 있어. 맛집은 닭다리만 먹어봐도 알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닭다리살. 양념 얼큰하게 먹고 싶다. 얼큰함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중간에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른 맛의 닭곰탕이 또 탄생해. 밥을 말아야 돼.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잠수 싹 스며들어. 그 하얀 쌀밥에 다 끌어당겨. 그냥 그 감칠맛 나는 그 국물들을 이 쌀밥 하나하나가 다 빨아들여. 시인으로까지. 무아지경의 실사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 배 안에서 갈비찜이랑 회랑 막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공군이 나타나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느낌? 다 융화시켜주는 이 배 안에서? 잠깐만! 안 먹고 가면 섭한 음식이 있다고요? 이 물레, 보통 이렇게 어랭이나 뭐 도미나 이런 각종 잡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선 물레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럼 뭔가요? 상큼하고 매콤하고 그런 물레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데 생선이 싫어. 그래서 물레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소고기, 야 이런 양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저면서 야 쫄깃한 양지 고기 한 움큼 먹고 제대로 숙성된 육수를 한 사발 들이킵시다. 굳은데? 가면 생각날 것 같아. 뭔가 시원한 게 땡기고 담백한 게 땡길 때. 오, 맛있는 닭곰탕 많고 많지만 바로 여기 닭곰탕이 진짜 닭곰탕. 예! 사랑과 정성 꽉꽉 눌러 담은 한 그릇. 이런 곳이 바로 맛집이죠. 어제 먹고 오늘 먹어도 좌슐랭 맛집. 다이어트도 내년으로 미뤘으니 올해도 더 열심히 달려야겠죠. 더욱 더 잘 먹는 좌 선생 기대해 주세요. 먹방 필승. 야, 먹방이어지도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좌 선생님께서 좌슐랭 맛집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진짜 쉴 새 없이 드셨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너무 셌어요. 정말 새해 정말 맛있는 곳을 다 다녀왔는데요. 정말 그 처음 나온 그 김치, 와 김치 묵은지 촥 찢어서 고기랑 촥 말아서 입안에 똑. 정말 군침이 다시 돕니다. 정말 그 김치찌개나 김치찜은 김치가 예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 예술이었습니다. 야, 근데 저도 새롭게 발견한 게 방어회는 보통 초장 맛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 방어를 소금에다가 찍어 먹는 게 이게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 그 방어나 삼치나 민어나 이렇게 그 참치나 이렇게 기름진 생선들은 이 소금에다가 소금 몇 방울에 딱 먹으면 정말 그 제주도 말로 그 배지근하다, 그 고소하다 그런 맛을 극대화시켜주고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전 닭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닭가슴살보다는 이 닭다리. 닭다리살을 정말 맛있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본에 너무 군침이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물, 닭곰탕은 정말 국물이죠. 국물에다가 밥 한 공기 탁
말아가지고 먹으면 우리 종엽 씨도 한 그릇 뚝딱 할 겁니다. 종엽 씨 닭곰탕 먹고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좌 선생님의 좌슐랭 맛집들 봤는데요.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네, 먹방이었습니다. 올해도 잘 드셔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 장인정 아나운서가 어디에 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오늘 좀 시끌벅적한 곳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이 궁금해요.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동문재래 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지난 작년 3월에 처음으로 LTE를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푸드트럭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또 그만큼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도 정말 정말 많은데요. 오픈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벌써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제주공항 근처에 꼭 가야 하는 성지로 그야말로 등극을 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취재를 나온 이후에 1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인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3월 달에 회장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1년 동안 이 동문재래 야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예. 2018년도 3월에 저희 야시장이 개장 이래 주중에는 약 5천여 명, 주말에는 만여 명 소비자들께서 저희 시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일단 오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저희 그 야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저희 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또한 야시장이 관광시장으로 거듭이 나서 세계적인 야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새해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이라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네. 주차장입니다. 아, 그럼 오늘도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요. 예, 주차장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원래 그 부분을 우리 그 도정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는 꼭 그 주차 문제가 해결돼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만큼 주차 문제도 꼭 해결이 되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해결이 돼서 보다 더 활성화되는 동문재래야 시장을 기대해 볼 텐데요. 이미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지금 발 디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랍스터 치즈고 도 보이시고요. 또 흑돼지 오견마리도 있고요. 불초밥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 작년에 왔을 때보다 오히려 음식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연인끼리, 친구분들끼리, 그리고 가족분들끼리 이곳에서 줄을 서 계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계신데 이곳에는 지금 친구분들끼리 오신 것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주 첨단에서 온 류지혜입니다. 저도 강주에서 온 최민지입니다. 저도 광주에서 온 이수정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광주에서 온 김유진입니다. 친구분들끼리 오신 거죠? 네. 오늘 어떤 거 드시러 오셨어요? 뭘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저 돼지고기 꼬치고기. 돼지고기 왜 우세요? 아직 못 드셔서 오시는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요. 줄이 너무 길죠. 어떡해. 그래서 아직 못 드신 거죠? 네. 빨리 좀 이렇게 사람 좀 없을 틈을 타서 빨리 또 뭐 드시길 바라고 또 오늘 먹고 나서는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숙소 가서 고스톱 아, 그렇구나. 또 재밌게 친구분들끼리 우정 이렇게 열심히 치시면서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우정을 열심히 다지려는 일행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빨리빨리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동문재래 야시장 불금에 즐기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발걸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야, 우리 광주에서 온 시스터즈. 꼭 맛있는 음식을 듣고 먹고 오늘 밤 불타게 또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죠? 어떠실까요? 네. 겨울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가 겨울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아, 이 방학 때는 학업 보충도 중요하지만 공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건강하고 신나게 지내야 또 겨울방학이잖아요. 왜 신나고 겨울방학 이렇게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멋짐 대방출! 이곳에 가면 누구나 이렇게 변신! 패션쇼 현장? 오늘 여기는 우리가 도전한다! 어디길래? 미래 내 꿈 찾기부터 생태 감수성 업 시켜주는 신나는 겨울방학 탐구생활 고고! 엄마들 입소문 자자한 이곳, 드디어 제주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직업체험 테마파크인데요.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벌써 문전성시를 이루고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와, 저도 오늘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다양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키즈 체험존 이런 게 어떤 건가요? 아, 요새 어린이들이 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제주 어린이들은 그런 체험을 멀리 좀 나가야 돼서 하는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주도 생산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곳은 생명이 위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비오 비오 구급차 출동. 야, 우리 꼬마 친구들 조금은 긴장된 가운데 아주 진지한 모습이죠. 오빠라. 심폐소생술은 기본이죠. 저도 해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희 이전부터 이쪽 분들은 가슴 압박 10번씩 둘, 셋, 넷, 다섯, 맥박 다섯, 살아나요. 여덟,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고사리 선으로 심폐소생술 시행하는데요. 가슴 압박이에요? 가슴 압박. 발목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와 배를 쓰담 쓰담. 우리 친구 아팠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나 봐요. 미세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저희가 다시 구급대원으로 이송을 해볼게요. 생명은 살리자. 생명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직업의 가치는 물론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 구급대원 우리 체험을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로 재밌었어요? 사랑 구하는 거. 와, 오늘 와. 구급대원 체험의 핵심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생명을 살리자! 너무너무 잘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네네. 실제 구급대원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계신 건가요? 어린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연기 한참 멀었죠. 네.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큐! 과학수사의 필수품인 첨단 장비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반드시 범인을 찾아줘요. 과학수사대! 지문! 지문! 지금 뭐 발견했어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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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비가 탐나더라고요, 저도. 아, 신기하다. 이렇게 렌트하니까 딱 지문이 펼쳐지네요. 아, 이거 범인의 지문인 거 같아요. 범인의 지문인 거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 우리 지금 과학수사대 우리 팀들이잖아요. 우리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쵸? 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책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뭔가 과학적으로 수사해서 재밌었어요. 과학수사대 파이팅! 오, 재밌겠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제주시에서 왔어요. 제주도 살고 있어서. 아, 도민이시구나. 네, 네, 네. 오늘 우리 친구랑 같이 왔는데 또 네. 어떤 걸 체험하고 싶어서 오셨나요? 실은 얘가 좋아해서 4살 때 서울에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여를 한번 해보고자 오게 됐습니다. 와, 우리 친구 오늘 어떤 체험을 제일 좋아할 것 같나요?
좀 얘가 좀 활동적이라 이런 과학 수사대 같은 게 흥미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처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 동생은 오늘 처음이지? 알았어. 처음인 거 다 알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이팅! 자, 이번에는요. 탁 트인 자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바람이 엄청나다. 근데 이렇게 넓은 땅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여기가 정확한 명칭이 어떤 곳인가요? 예, 네, 여기는 제주자연생태공원이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맹금류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개구리, 배, 뭐 장수풍뎅이,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도 네네. 방학을 맞이해서 좀 많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여기는 뭐 체험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사진이나 TV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야생동물도 보고 아주 멋진 공간이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뭐부터 체험하면 될까요? 아, 여기는 노루 있잖아요. 먹이 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똘망똘망 초롱초롱한 노루의 눈빛에 빠져드실 거예요. 아, 이쁘다. 알겠습니다. 네. 빠져보도록 할게요. 네, 빠져보시죠. 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노루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정말 귀여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노루예요? 예, 노루죠, 맞죠. 와, 지금 뭐 먹이를 주는 시간이에요? 예, 오늘 이제 아침에 어제 밤새 이제 배고파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얘네 먹이 먼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 새끼 노루인 건가요? 다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귀여운데. 지금 이제 새끼 노루도 있고 저쪽에 있는 이제 멀리 지금 가까이 못 오고 있는 애가 이제 몰래 태어난 새끼 노루입니다. 네. 저도 지금 먹이 줄 수 있을까요? 아, 줄 수 있죠. 아, 근데 도망가지 않을까요, 애들이? 아, 좀 얘네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낯선 사람하고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예. 지금 딱 부끄러움 타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예. 지금. 신선한 나뭇잎을 먹이로 줬는데요. 진짜 기분이 특별하더라고요. 우와. 맛있어? 얘들아, 너희도 와서 먹어. 눈치를 보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어요. 혹시 제가 먹이를 보고 있는데 이 노릇 중에서 막 이름 있는 친구들 있나요? 예, 지금 대부분은 이름을 못 지어줬고 네. 요 앞에 있는 애 있죠. 지금 이제 먹고 있는 애. 네, 이 자신감 얘만 예, 초코 바닐라. 네, 초코 바닐라. 바닐라. 이름 알았어요. 초코바. 초코 바닐라. 좀 먹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에 집중. 노루 먹이를 준비해 이 그동안 곳은요 실내 유료 온실인데요. 맹금류부터 새와 양서, 파충류까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되게 따뜻하면서 뭔가 새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공원 내에서 마련된 유료 온실인데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동물들과 그리고 이제 야생성을 잃었거나 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구조된 작은 새들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새는 어떤 새예요? 이 새 이름은 측박구리라고 해요. 아니 안 그래도 본 것 같아. 제가 새 도감에서 천연기념물로 본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사는 아주 흔한 새고요. 흔하다고요? 저게 실제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에 장수풍뎅이 알이 뿌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500마리 정도 애벌레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포각장을 마련해서 직접 손으로 찾아볼 수 있게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야, 아니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있네요 지금. 어머머머. 와, 굉장히 크네요. 와, 진짜 생각보다 컸어요. 애벌레 진짜 크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어린 친구 한번 봤는데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네, 진짜 놀랐어요. 생긴 새가. 아이들은 정말 좋아한 것 같아요. 새해 맞으러. 네. 앙증 맞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늘 체험 지금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와서 지금 여기 해설사분께서 해설해 주시는 거 잘 들으면서 한 바퀴 잘 돌아봤어요. 겨울 방학 때 애들이 정말 와서 많이 배우고 정말 또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방학 맞이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치고 이렇게 구조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겨울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주 곳곳에서 신나는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겨울 방학 만들어 보세요.
네, 아, 직업 체험 테마파크부터 우리 저희 자연생태공원까지 가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직업 체험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게 원래 좀 멀리 육지에 있어서 아이들이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제주도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정 씨는 직접 또 해봤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지? 이 막 수사대도 하고 CSI, 소방대원도 하고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도 솔직히 정말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너무 신나게 즐겼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면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참 막연히 간호사요, 소방관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어릴 적 겨울방학 때는 계속 놀러 다니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자연생태공원의 은정 씨 실망입니다. 왜요? 직박구리가 천연기념물이고 애벌레를 못 만지다니. 우리 때는 그냥 다 올려서 같이 놀고 뭐 주석 메뚜기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올려서 놀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이런 체험하는 거 정말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키우는 데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고? 요즘에는 특히 이게 우리가 자연을 체험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뭐 어디 가야 될 때도 많고 학원도 많이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도 너무 바쁜데 그래도 이제 방학이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방학이 무지하게 또 길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3월 될 때까지 이제 다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실내면 실내, 실외면 실외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몸으로 또 직접 배운 건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책으로 본 거는 또 다르니까 또 시간 되신다면 또 아이들이 또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걸 원하신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은정 씨도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입니다. 오늘 오정엽 씨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 이분이 걷는 길이 곧 제주 문화의 한 갈래가 됩니다. 민중예술가 박경훈 작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박경훈 작가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주 올레길을 걷다 보면 올레 리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은 올레꾼들을 위해 매듭지어진 리본은 확실한 안내판이 되어주죠. 이처럼 한 발 한 발 누군가의 길을 열어준 예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정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박경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사회를 담아내는 예술을 꿈꿨던 청년. 작가가 되고 지역 문화 운동가가 되기까지 그의 화폭에는 그날의 역사가 매혹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꿈을 꾸며 제주 문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박경훈 작가. 그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전시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연순평화 예술제에 대한 전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전시는 지금 평화기념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평화예술제의 특별전으로 마련된 전시인데 여순항쟁 이제 그걸 테마로 다룬 평화예술 전시입니다. 원래 이 전시는 이미 10월 달에 순천대학교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고요. 그거 했던 걸 그대로 저희들이 특별전으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작품들. 역사의 상처를 담아낸 민중예술인데요. 작가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래도록 제주 4.3을 그려왔죠. 동백배지도 그가 그린 4.3 예술 작품 중 하나입니다. 70주년을 전후해서 60주년 때 디자인했던 건데 70주년 때 리바이벌 돼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세를 떨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삼이 동백이라는 걸로 상징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삼하면 동백하면 사삼 장진꽃 이렇게 된 거니까. 화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민중 예술가의 삶. 사삼을 금기시하던 시절에도 작가는 그 나라의 역사를 날카롭게 새겨냈습니다. 사삼 예술을 싹 틔우며 민중 예술을 사회로 꺼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사삼에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 어떤 진실의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와줘야 비극적 사삼이 덜 어울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앞으로도 사삼을 더 많이 써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야 사삼이라는 게 덜 어울려진다. 그 억울한 희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작가가 동료들과 함께 펼친 민중예술, 동아시아 평화예술 프로젝트 주제기획전 섬의 노래입니다. 일본의 검열로 화제를 모은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도 제주를 찾았는데요. 우리의 역사, 위안부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주도립미술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사삼이 대량 학살 사건일 뿐만 아니고 반분단 운동이었다, 적극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출이나 강정, 또 오키나와 타이완 이렇게 연결되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새로 각성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이번에 평화예술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일하는 동안 저에게 남겨진, 제가 받아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받들어서 동아시아 평화예술 운동을 우리 제주도 예술가들과 함께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쟁과 제국주의 앞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동아시아. 작가들은 이들의 역사를 작품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상처로만 남지 않고 평화 메시지로 울려 퍼지는데요. 동아시아 평화의 서사를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량을 재는 그릇에 예술적 감성을 채워넣는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의 작업실이 있는 신촌마을에서 그 출발을 함께했는데요. 골목골목이 예쁘잖아요, 신촌은. 그나마 예전에는 좀 발전이 안 됐는데 점점 제주도 전내가 다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옛 제주 모습을 점점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회가 좀 뜻깊은 게 보니까 그 동네 동네, 그러니까 가름이라는 게 저도 제주도 사람인데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가른다 해서 가름. 제가 옛 기억에 저 옛날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뭐 돌집에 가보니까 빨간 나무도 있었고 뭐 호박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풍경적인 그림을 그리면 아 진짜 달력에 나오는 그림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 들고 제주도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야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저 그림에 있는 오름이 진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전시회를 여기서 딱 하게 됐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 모습들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모습들을 그림에 담는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또 마음에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앞으로는 이번엔 동쪽에서 이번엔 서쪽으로 다음 내년에 12월 달에 해볼까 계획 중이에요. 가름 기행은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제주 문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박경훈 작가님을 만나뵀는데요. 뭐 여전히 화가로서도 그렇고 또 이런 기획자로서도 멋진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박경훈 작가 하면은 4.3 예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학생활 때부터 그 보름코지 활동부터 지금까지 4.3 예술을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제주 문화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꿈을 꾼다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네, 또 동아시아 예술 평화 예술 프로젝트라는 그 작업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또 재밌어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우리가 전시회에서도 봤지만 평화의 소녀상, 네, 평화의 소녀상도 제주에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제주에 왔는데요. 원래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서 전시 검열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 기획전의 특별전으로 이제 전시가 돼서 제주 관객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특별 기획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또 4.3은 뭐 제주에서는 정말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 기억해내야 하는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또 전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름기행인가요? 네. 그 우리 마지막에 봤던 우리 마을들의 그 예쁜 모습들을 담아놓은 그림들이 참 보기에는 너무나 예쁜데 아까 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내가 그리는 이 오름이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니까 더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더 작품으로 남기고 싶다는 말씀이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우리 제주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제주 자연 제주도 분이신데도 제주도가 예쁜 거 몰랐는데 예, 계속 그림으로 그리다 보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예쁜 거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좀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림으로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말엔 오정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은 4에서 7도, 최고 기온은 10에서 14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 3에서 7도, 최고 기온 11에서 14도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년이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2020년이요! 2020년. 정말 바라고 싶지 않았던 2020년이 왔네요. 네. 진짜 2020년 뭔가 낯설잖아요. 이게 네. 아직도 저 이렇게 연도 같은 거 쓸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201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2020이라는 게 아직 적응 안 되고 좀 낯설어요. 네. 저희 어릴 적에는 그런 만화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에는 2020년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만 되면 자동차도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우주도 막 왔다 갔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뭔가 더 팍팍해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2020년이 되면은 저는 정말 완벽한 어른이 되어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성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자동주행 기술로 그냥 자가용도 그냥 딱 앉아서 운전면허증 안 따고 막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성격적인 거나 생활적인 거에 너무 완벽하게 가고 싶은 곳은 빨리빨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여전히 그대로기도 하면서 또 발전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만화에서 저 기억나요. 무슨 만화 제목은 잘 생각 안 나지만 무슨 2020이 있었어요. 2020 원더키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진짜 막, 예, 막 우주선 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들 이런 정말 변화가 없는 일상이 어쩔 땐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뭐 한라산 탐방 예약제라든지 좀 달라지는 제도들 미리 한번 체크해 주시면 올해 보내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첫 주말인데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